근데 좀 멋있게 울더라. 힙합스럽게 울더라고 좀. 아니 힙합스럽게 울는 거고. 그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형의 그 음악 이 뮤지션으로서의 본능을 좀 이끌어준. 아, 그 사장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공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.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또 갔는데 갑자기 그 밖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. 뭐지? 하면서 힙합이 안 나오고 되게 빠른 비트가 나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딱 열고 들어갔는데 콜라텍으로 바뀐 거야. 아... 그게 옛날에 락카페였나 보네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콜라텍도 유행했었거든. 네. 그래서 그 콜라텍으로 바꾸고 나서 나는 이제 안 갔지. 또 어리니까. 아, 또 약간 좀 반항심이 좀 반항심이 있으니까. 사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그 콜라텍 바뀌고 나서 이제 아예 갈 생각을 못했지. 이제 또 이제 갈 데가 없잖아.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가고 있는 동다리. 거기서 이제 맨날 랩이 비트 타면서 뭐 예예예 뭐 예 나는 공오일 부산 공오일 부산 지역 뭐 이렇게 나는 공이 서울 공이 서울이는 거 공오일 부산이에요 공오삼 대구 왜냐면 이제 각자 그 래퍼들이 자기 지역의 그 번호 같은 것들 되게 나는 대표의 공오일 부산 나는 서울에 살지만 지금 여전히 사투리를 구사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프리스타일 계속 하는 거지 뭐. 사이먼 그래 사이먼 금이 아니야 와우 사이먼 도미니오 여기서 그러니까 오 다른데? 오 닭살 오 닭살 군대 만드신 거예요? 이거 원래 랩, 이거 뮤직비디오 아니죠? 아니죠? 아, 만든 거야? 네. 오, 형 형은 이런 거 안 해주고 동다리 또 부산역 광장에서 동다리 또 부산역 광장에서 프리스타일 하던 때가 나의 첫 번째 프라임타임 가리 오니 부산에 떴다 하는 자투 백포스 꺼내 신고서 널 잊은 달려가 꿈에서 플랫폼 이런 거 의미 있을 것 같아 쌈디 뒤에 봐봐 쌈디 Simon Dominic Simon D-O-M-I-N-I-C-O-O 어이 새롭네 어 느낌 좀 어우 새롭다 Simon D-O-M-I-N-I-C-O-O 힙합이 밥도 안 먹여준 따가운 남타 우와 이거 왜 이러세요 저한테? 아니 아까 오면서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 아닌가 해가 하는데 갑자기 문 빡 열리면서 너희 여기서 뭐하노? 갑자기 사장님 나오신 거죠 그 여기 근데 댄스 아카데미 그 지금 잠깐 들어가서 그때 공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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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까 저기 오 그 정환 형님인데 저희 중에 사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있죠 그 혹시 그분에게 받고 싶은 그 예. 이유가 있으세요? 좀 벼르고 벼렀던 친구가 있어서 벼르고 벼렀던 친구가 있어서 벼르고 벼렀던 친구? 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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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우리 이겼다 우와! 아! 이뤘어! 잠깐만! 잠깐만! 사장님? 자슨, 그래 힌트를 줘도 못 알아봐. 우와, 아니! 어쩐지 그래. 아니, 그 아까 되게 나디 읽었는데?
반갑다 이놈아. 와. 반갑다 이놈아. 와. 와, 사장님 진짜. 거기까지 뛰어왔어. 나 씨. 땀 봐. 와. 사장님 그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? 아니, 요번 일을 계기로 네가 여기 이 자리를 한번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양해를 구했지. 아, 사장님. 아, 와, 이게 너무 지금 그 와. 난 임마 네가 그 데뷔하고 야, 이 기석이가 내가 알던 그 기석일까? 진짜 네가 이렇게 날 찾아줄 줄은 몰랐다. 아, 저는 이제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저 여기 그 투팍이 콜라텍으로 바뀌고 그 뒤로 사실 이제 잘 안 가게 됐고 거기 다시 가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. 아, 약간 또 반항심이 좀 반항심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없어지고. 근데 그때는 또 어릴 때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있었고 뭔가 이제 네, 그 네. 네. 그때가 1998년도야. IMF 터지고 얼마 안 돼서. 나도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더라고. 그러니까 막 그렇죠, 그렇죠. 그때 당시 예. 내 후배들 그리고 힙합하는 친구들 모여서 자리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내가 초심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다 나버렸지 그냥. 와. 그래도 그런 가게를 네가 머릿속에 남겨두고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니까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.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연락 닿을 방법이 없으니까요, 사장님이. 저기... 그래도 어째 딱 건너 오니까 그냥 바로 연락이 되더라고.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다. 와... 와. 야, 근데 삼대 형 진짜 좋았겠다. 아우, 제가 너무 눈물을 갑자기 보여가지고. 아니 눈물이냐, 확 나지. 아까. 아니 근데 나 아까 거기서부터도 그랬는데. 와, 아까 너무 폭풍이 몰아쳐가 진이 다 빠졌다. 아, 이거 방송에 절대 안 오는데. 아. 어, 삼대 형 근데 좀 멋있게 울더라. 힙합스럽게 울더라고 좀. 아니 힙합스럽게 울더라고. 어떻게 우는 거야? 끝까지 마. 막 여기 혓바닥 이렇게 안 하고 혓바닥 볼에 이렇게 볼에 넣으면서 참으면서 우는 거 있잖아. 근데 아까 저 못 참았어요. 약간 뿡 나왔어. 약간. 아, 너무 이게 처음 겪는 울음이라서 그 감동이나 이런 게. 어, 힙합스럽게 울었어.